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감염병 대응 세트부터 대구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지원까지 곳곳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상자에 물건을 넣는 봉사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영양제와 마스크, 참치캔, 항균 비누 등이 담긴 상자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감염병 대응 세트는 인천 지역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됩니다. 뿌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한테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한켠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비상식량 100세트도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즉석밥과 라면, 참치캔과 햄, 조미김, 데워 먹을 수 있는 레트로 식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 시민들이 한 분 한 분 정성 어린 마음을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필코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 인구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천시청 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오는 9일엔 남동체육관에서 시와 군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원봉사자들도 헌혈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일엔 인천 지역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이 도시락 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도시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